지나치게 똑똑하면 크게 성공할 수 없다. 수많은 분야에서 성공한 수많은 연구자를 만나본 결과 이상적인 과학자는 어느 정도까지만 똑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.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알 정도로는 똑똑해야 하지만 그 일의 쉽사리 질 만큼 지나치게 똑똑해서는 안 된다. 에드워드 윌슨, 젊은 과학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. 이나모리 가조 교세라 회장 역시 영리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이면 혁신적인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.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훤히 꿰뚫고 있어 결국 포기하고 말기 때문이다. 고 말합니다.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지루하지만 꼭 필요한 초기 작업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노력의 일부는 헛된 것일지 알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매진하는 것이 성공의 입장료가 됩니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.